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금입니다. 강아지가 오랜만에 이렇게 출연했네요. 휙. 사람 영담인데 빨아서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 오랜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마트샵에서 구매한 혹은 흉상이담 짐친 짐순 친구들 요겁니다. 이거는 팝업스토어나 플레이나 팝업스토어 맞나? 거기 아무튼 짧은 작가님 밖에서 오프라인 스펙,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 샵? 이래야 되나? 근데 거기서 판매하다가 남으신 거를 이제 선착순으로다가 기간 한정으로 판매하신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제가 구매할 때 한정 판매였고 정해진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 24시간 정도 남았다가 한번 봤을 때 12시간 정도 남았었는데 너무 많아서 환불할까 하다가 12시간밖에 안 남았다는데 판매가 그냥 샀어요. 마트샵이라서 저도 이번에 부츠 만든 게 있거든요. 소상공인들이 많이 하셔서 부츠 만드는 곳인데 그래가지고 흉상이 담요를 구매했습니다. 보통 땅땅이 바디 필로가 인기가 많던데 좀 비싸기도 하고 제가 구매하기에는 뭔가 제 기준이에요. 바디 필로가 사실 많이 안 써갖고 제가 많이 안 쓰니까 비싸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런 바디 필로 비싼 거 비싸더라고요. 품질 좋은 거. 여기 크기가 적당히 괜찮았던 것 같은데 좀 크진 않았어가지고 제 마음에 담요도 많이 쓰기도 하고 흉상도 더 귀여워. 쟤는 근데 필터지는 땅땅이 이렇게 많잖아요. 땅땅이가 귀여우니까 땅땅이 사다가 어쨌든 그림상으로 제 기준은 그림상으로는 흉상이가 더 귀여운 것 같고 제 스윙도 많고 더 귀여운 흉상이 담요 딱 씌워졌네. 뺐다가 흉상이 뜯어 씌워졌는데요. 여기 디자인이 아주 귀엽습니다. 흉상입니다. 이거 디자인을 이제 봐야겠죠? 보면은 짐승 친구들 태그 이렇게 붙어 있고요. 뜯어야겠죠? 메이드 인 차이나가 써 있는 게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귀엽네요. 잠시만요. 펫을 뜯느라고 죄송해요. 가위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봐야 될것 같아요. 짐승 친구들 태그 뜯어냈고요. 디자인도 봐야겠죠? 디자인도 보면은 진짜 그 아까 그 그림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흉상이냥. 귀여워. 이렇게 흉상이 담요. 생각보다 프린팅도 잘 되고 부들부들하고 사이즈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작을까봐. 네, 그러니까 처음에 엄청 큰 담요 재고 구매했는데 그림 보고 생각해보니까 보통 담요 작잖아요. 그래서 아 담요 작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환불하려다 만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딱 무릎 납을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블랭킷이 저렴했어서 2만 원대였거든요. 그래서 막 N자 아마 큰 사이즈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어요. 사실 정확하게 써있진 않았어서 모르겠는데 길이는 무릎 덮을 정도는 되네요. 어깨에 들고 다녀도 될것 같고 사이즈는 한이 정도 됩니다. 보기엔 좀커 보이죠? 그냥 무릎 덮을 정도 됩니다. 괜찮은 거 사무실 같은 데 쓰면 이쁘고 귀여울 것 같네요. 부들부들하니 좋아요. 근데 얘는 크고 좀 빨아놓은 건데도 약간 더럽죠, 오래돼가지고. 근데 원래 소재가 이렇게 생겼어요. 부들부들하고. 요거에 비하면은 아주 부드럽고 좋습니다. 고급 블랭킷 느낌이에요. 담요. 그래서 오늘은 짐승 친구들 흉상이 담요 리뷰해봤고요. 그리고 저 이제 모루인형도 궁금하고 한 만들어보고 싶거든요. 뭐 취미가 없고 요즘에 막 잠만 자고 피곤하고 아팠어가지고 취미를 갖고 싶어서 모루인형 만드는 모루를 샀는데요. 4개 정도 구매했고요. 제가 잘 만들면 이제 직접 판매도 해볼 생각이고요. 너무 보실복실하고 귀여운 통으로 잘 온것 같아요. 혹시 얼마나 많이 될지 몰라서 동영상 보고 배울 건데 4개 정도만 구매했습니다. 이 정도면 인형 2개 정도 나오겠죠? 두 개로 하나 만들 생각. 간 가구로 구매했습니다. 엄청 큰 가구라네. 그리고 당면은 이거 너무 길고 이제 오래돼서 놔둬서 아이고 이제 피곤해? 요걸로 덮어서 바꿔줘야겠습니다. 짐승 친구들이니까 뭉치가 덮어. 귀여워. 뭉치가 부드럽게 덮어. 졸려 죽겠어. 부들부들 해가지고 따뜻하고 좋을 거예요. 새 거잖아요, 그리고. 일단 저 보시면서 좀 아깝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동물이 가족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자는 만족스럽습니다. 귀여워요. 그럼 오늘은 순둥이 남녀 리뷰해봤고요. 추웠어? 요즘 추 많이 추우니까는 이쪽으로 덮어줄게요. 너무 무거우면 안 좋으니까 팔걸이에 걸쳐서 이쪽으로다가 덮어줄게요. 곰돌이 거꾸로긴 한데 뭐 곰돌이 디자인이 중요한가요? 강아지 따뜻한 게 중요하지. 됐다. 아이고 앞이 다 가려. 이렇게 해서 따뜻하게 덮어주겠습니다. 귀여워. 너무 무겁지 않게 잘 덮어줬어요. 힘들다. 저 내일 출근하거든요. 사무실로 나갈 일이 있거든요. 하, 힘들다. 맨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거는 제가 자르다가 꾸미기 용으로 쓰려고요. 다꾸를 하든 뭐 박스를 꾸미든. 근데 요즘 이렇게 숨이 자주 차죠? 병 있나? 체력이 딸려요.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요즘 운동 안 해서 그런가 많이 아팠어 하고 그런가. 근데 요즘 저만큼 머리 아프고 추운 분 계세요? 제가 요즘에 머리가 좀 아픈 것 같아요. 이유는 다 추워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에 샀던 시나무가 아크릴 기름인데 뭐가 묻었네. 기름 같은 게 요거 제가 좀 긁혔지만 힘들게 고리 바꿔서 아크릴 기름 만들었거든요. 스누피랑 잘 어울리죠. 나 ABC 초콜릿 받았던 거 그 도시락 반 사면서 받았던 거거든요. 이거 담아놨어. 내 간식. 내 남자친구한테 도시락 선물했는데 통이 망가졌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수세미로 닦았던 거. 세제 때문에 떨어져 나갔나 봐. 아쉬워. 도시락도 망가지지 않는 걸로 새로 나중에 돈 생기면 구매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돈이 궁해서 바로 사지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콜릿 맛있다. 쓰레기로 귀찮아. 종이장에 담을게요. 한꺼번에 버려야지. 봉지 왜 콕 소리가 나? 너무 따뜻하고 좋아? 도시락통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일단 망가진 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인사해놓고 죄송해요. 보면은 이렇게 망가졌어.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비싸게 주고 산 건데 그래도 다행히 영상 하나 찍어놓은 게 있었어가지고 영상 각은 뽑아서 디자인을 보여드릴 수 있게 돼가지고 그건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불행 중 다행. 이거 그리고 동전 지갑도 충전기라는 데 이렇게 넣고 다녀야겠어. 동전만 넣기 좀 애매해요. 작은 데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실용성 있게 쓰려고요. 어쨌든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도 인사해. 그럼 안녕.